자고 있네. 아유, 잘 있네. 아이. 아, 너무 귀엽다. 처음에 애교가 많네. 그러게요. 청소하려고 저렇게 뿌리면. 오, 오, 비빈다. 어머, 어머, 어머. 좋아서 그러나? 어머어머어머. 흥목욕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여기서 적응을 좀 하고 싶어 할 때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냄새가 좀 나타나면 근데 그 새로운 냄새가 불쾌하지 않고 꽤 괜찮으면 그렇게 몸을 비비거든요. 또 개들이 고양이 똥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고양이 똥이 있으면 그걸 몸에 묻히려고. 그 냄새가 좋은가? 향수 뿌리듯이 이렇게. 정확한데 개들한테는 거의 뭐 스멜 넘버 5예요. 그 정도로 되게 냄새를 막 몸에 묻히고 묻힌 다음에는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어머나.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목욕시키고 나면 침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몸 비비잖아요. 그거는 자기 몸에 있는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건가? 네네. 자기 이제 몸에 샴푸 냄새 나잖아요. 우리 뭐 라벤더나 이런 거. 근데 그거 우리가 좋아하는 냄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 있는 냄새로 다시 이렇게 묻히려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물을 털어내려고도 해요. 그런 이유로 하거든요. 근데 콩쥐는 완전 반대 아니에요? 자기 몸에 묻히네요. 물을 묻히니까.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콩쥐를 네.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만나서 물어보죠. 네. 좋습니다. 자, 콩쥐 나와주세요. 콩쥐. 안녕하세요. 콩쥐 평소 성격은 어때요? 평상시에는 활발하고 활발하네. 활발하다 보네. 대답을 하네. 그런데 이제 낯선 사람들 좀 무서워하고 다른 강아지들 좀 경계하고 그래. 아, 그래요? 언제 저러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탈취제 뿌리는데 그럴 때마다 뭐든 분무기에 그래요? 제가 세 가지를 돌렸는데 그 세 가지에 다 해요? 네네네. 안 하는 경우 있어요? 네네, 제가 할 때 다 했어요. 그래요?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아, 혼자. 줄을 이걸 저 줄, 네, 짧게. 훨씬 더 짧게 잡으세요. 낯선 곳이어서 그냥 뿌려보지 뭐. 예, 한번 해보실까요? 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세 개를 다 뿌려볼까요? 지금 낯설어서. 오, 온다. 오, 온다. 우리 저 패땡땡도 한번 해볼까요? 아마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요. 네? 낯설어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뿌리자마자 바로 해요? 네네. 근데 아마 낯설어서 그럴 거예요. 뒤로 오시죠. 네? 혼자.
줄을 꽉 못 잡으시는 편이시네요? 아니 이게 요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줄을 잘 못 잡는 편이신데. 좋으시겠어요? 그냥 오늘 나오신 김에 그냥 걔 줄 잡는 법 배우고 가세요. 그냥 딱 가만히 있어보세요. 얘가 당겨도 가만히 있어보세요. 얘 마음이 아프죠? 네. 얘가 당기면 그래서 자꾸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보호자님이 이 친구한테 자꾸 져주는 게 있어요. 그죠? 져주고 싶죠? 그렇죠. 일부러 져주죠? 네, 이렇게 당기면 목이 아프니까. 뭐든지요. 뭐든지 그러지 않아요? 또 혹시 다른 고민? 제가 원래 한 달 동안 데리고 와서 네. 같이 출퇴근을 이제 사무실로 했거든요. 네, 좋죠. 네, 근데 이제 사무실 손님들한테 하도 이게 막 짖으니까 네. 깜짝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제 집에 두고 다니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사무실에서 안 짖을 수 있을까? 보호자가 되면 돼요. 뭐 이상한 말이잖아요. 보호자가 되라는 말은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라는 건데 사실 보호자님은 익숙해 보이지 않아요. 예뻐해 주는 것만이 보호자가 아니에요. 소꿉장난하는 게 보호자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라면은 얘가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줘야 될 테니까 그거는 보호자님이 생각해야 돼요. 난 정말 어떤 보호자가 되고 싶나. 그거부터 해결이 되면 보호자님이 있으면 짖지 않게 하면 돼요. 짖어요? 이리 와. 앉아. 조용히 있어. 짖어요? 가만히 있어. 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얌전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칭찬. 예, 맞아요. 칭찬. 예, 맞아요. 맞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냄새가 좋아서 비비는 거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싫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너무 비비면은 네. 피부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사실 저 탈취제들이 얘 몸에 묻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뭐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다른 방에다 넣어놓고 문 살짝 닫은 다음에 탈취제 뿌리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탈취제가 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오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집에서 무언가를 몸에 묻히는 행동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낯선 곳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안 하죠? 그러네. 집이 그러게. 조금 더 편하고 집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행동이고요.